수학에 마련한 강연 시리즈죠.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혜리입니다. 이 자리에 세 분의 수학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과 수학 사이에 거리를 좁혀주실 분들입니다. 차례대로 자기소개 그리고 포부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세나수 1강의 첫 번째 메인 연사를 맡게 된 인천대학교 수학과 이승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이란 단어가 매우 멀 수도 뭐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리를 좁혀드리고자 정말 재밌고 신기한 얘기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주대학교 수학과 박형주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수학이나 과학을 제대로 접한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입고 주경야독하는 모습에 너무 매료돼서 대학을 물리학과에 갔거든요. 또 그러다가 갈로아라고 하는 그 이 프랑스 젊은 수학자가 만들어낸 그런 군론을 접하고 또 감동해서 이 대학원은 또 수학과로 가서 수학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그 어떤 수학의 즐거움을 이 수학을 무서워하는 분들에게도 같이 이 전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 김연의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적개심, 공포, 정말 온갖 부정적인 단어들을 붙여도 그 오바가 아닐 만큼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정말 한없이 깃털과 같이 한없이 가벼운 표현들과 예시들로 두려움들을 좀 한층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야심만만한 각오를 들으니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과학의 즐거움을 나누는 카오스 재단이 올해 강연 시리즈의 주제를 수학으로 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아니 왜? 하필 수학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수포자 여러분들은 수학하면 정말 경기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건 그러면서도 아 내가 이 수학이란 거를 정말 언젠가 꼭 한 번은 좀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저를 포함한 수포자들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 수학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아, 네. 그럼요. 이게 수학자라고 해서 당연히 아 수학을 잘하겠지, 뭐 좋아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직업적으로 당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한테도 수학은 정말 무섭고 어떻게 보면 애증의 존재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김영 교수님이 예전에 이런 말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수학자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수포자다. 그냥 언제 포기할지가 다를 뿐. 아. 저희도 사실은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포기하거나 이제 어렵거나 두려운 부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당연히 수포자라든지 뭐 수학의 무서움 그런 말들 저희도 잘 공감하고 있죠. 좀 위안이 될랑말랑한데요? 아, 저도 네. 최근에 한 연구를 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역시나 수학 이론 부분이었어요. 정말 그 한 스텝을 증명하려고 수십 시간을 소위 말해 좀 때려 박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좌절하고 포기한 문제가 있는데요. 아. 좌절을 견디고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좌절했던 시기가 대부분인데 아주 드물게 일어났던 그 후열의 시간, 후열의 순간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99일을 고민해도 고생하고 좌절해도 하루의 그 기쁨이 그걸 다 덮을 만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게 아마 과학의 즐거움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를 해결할 때의 그런 통쾌함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틀 동안 오이만 드시면서 문제 푸셨다고. 와. 네. 이틀보다 훨씬 더 어려웠는데요. 네, 그럴 때도 있었죠. 제 생각에 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은 제가 대학원 때였거든요. 제가 이제 다 풀었다고 생각했던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누군가가 먼저 이제 해결하는 바람에 제 몇 년의 노력이 다 이제 날아가고 와. 그래서 졸업을 못하게 되고 뭘 하고 살지 뭐 이런 아마 그 시절 얘기가 네. 얘기일 텐데 그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안 먹고 안 자고 버틴 것 같아요.
아니 6개월 동안 거의 먹지도 또 주무시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왜 수학자들이 좀 괴짜 천재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이만 먹으면서 막 수학 문제를 푸는 이런 장면이 연상돼서 어떤가요? 그런 괴짜 천재의 본인들이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수학부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아, 사실이군요. 그런 분들이 없다고는 네.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바사 케바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스테레오타입 같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저 사람이 수학자라고 싶을 정도로 뭔가 일반과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세 분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세 분의 수학자께서는 맛집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다든가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덕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아, 네. 뭐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테니스라는 운동을 즐겨 하고 있고요. 더 오랫동안 즐긴 취미 중에 하나는 좀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서 지금도 레더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 아이디는 주로 포텐셜 렌마 아니면 올토고날리티 이런 수학 용어들입니다. 포텐셜 렌마 아니면 올토고날리티 이런 수학 용어들입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네, 설마 그... 오이를 드시면서 수학 문제 푸는 거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제 시골에 자라서 뭐 이렇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다양한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좀 잡독에 이제 정말 잡다하게 읽는 그런 취미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장르 불문, 심지어 만화도 많이 보고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는 군립 도서관에 가가지고 기억낸 디귿 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내가 책을 읽어서 뭔가 배워야지가 아니라 그냥 읽는 행위 자체를 그거밖에 별로 할 게 없던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커서 일단 웬만한 걸 들어보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 그 두려움을 줄여주더라.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는 잡독의 힘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읽어요. 그러니까 어디 네. 이동할 때도 읽고 뭐 그래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타고요. 그 시간을 읽었어요. 역시 우리 교수님은 괴짜 천재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네요. 네, 한 분은 막 아이디에 막 그 수학 용어가 들어간다 그러고 네. 한 분은 막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 정상인인 척하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겠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꿈이 프로게이머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PC방에 가서 진짜 스타크래프트를 저도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이제 차고 있는 시계가 이제 그 페이커 선수의 이제 에디션이에요. 게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게임을 애들이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하시는 학부모 그쵸.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수학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렇죠? 됐습니다. 네. 저는 어제 안 했습니다. 저희가 네. 슬슬 이제 본격적인 그쵸. 오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에 대한 고백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뼛속부터 문과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수학 공부를 암기 과목처럼 달달 외워서 했던 그런 사람이라서요. 오늘 강연을 저를 이해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하시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메인 강연자로서의 역할은 이제 신혜리 네. 위원님을 이해시켜라. 네, 맞습니다. 아, 아주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주시면 쉽지 네. 않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저희 줄임말로 세나수가 저희 강연 시리즈의 제목인데 1화부터 3화까지 대수학을 다루게 돼 있잖아요. 네. 아니, 수학도 어려운데 대수학이라니. 너무 낯선 용어라서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수학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이제 기분이 네. 나빠지시는 거죠? 네, 수학인데 거기 또 대가 또 붙으니까 더 어렵게 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대수학 하시면 이제 큰 수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대신할 대자 이건 뭐 대명사 뭐 이런 걸 할 때 쓰는 대신할 대자예요. 네. 방정식. 벌써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 방정식 이제 네. 막 x, y, 만약 미지수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명의 사람이 있는데 뭐 거기에 사람이 세 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럼 몇 명일까요? 8명. 그쵸. 8명. 네. 아주 쉽죠. 그러면 이게 그걸 바꿔가지고 뭐 몇 명의 사람이 있는데 3명이 더 들어가면은 8명이 되었다. 우리는 몇 명이었을까? 같은 문제를 하면 이제 X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 대신에 X, Y 뭐 이런 걸로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그걸 대수학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훨씬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대수학입니다. 물론 방정식이란 단어 당연히 무서우실 수 있지만 네. 이제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그런 것들이 그냥 대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정식이란 말도 몇십 년 만에 제가 지금 접해보는 것 같거든요. 네. 방정식에 대한 얘기부터 우리가 하는 건가요? 사실 저는 수학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학자들의 얘기라든지 아, 이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게 많이 와닿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얘기는 재밌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도 방정식의 얘기보다는 이런 방정식의 역사에 숨어있는 수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위원님께서는 혹시 아시는 수학자를 대라 그러면은 어떤 분을 수학자 네. 그 학교 다닐 때 네.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건 그렇죠?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 피타고라스도 수학자인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아주 위대한 수학자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네. 그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지상 받으신 네. 우리 허준희 교수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허준희 교수님이 정확하게 무슨 연구로 상 받으셨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네, 굉장히, 저도 잘 모르...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시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정말 오래된 막 기원전 이런 분인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신 거고요. 허준희 교수님은 정말 우리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수학자잖아요. 시대를 넘나드는 그런 정말 다양한 수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다. 오늘 저희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3명은 더 기억하시고 갈 수 있게 3 더하기 2는 5다. 저희가 배웠잖아요. 오늘 5명의 수학자를. 제가 아는 수학자가 2배로 늘어나네요. 그렇죠. 네. 네. 5명의 수학자를 알게 네.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떤 수학자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두 명의 수학자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닐스 헨리크 아벨이라는 이제 노르웨이의 이렇게 됐던 수학자. 그리고 에바리스트 갈루아라는 이제 프랑스 수학자 이렇게 두 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 아벨님은 네. 잘생기셨어요. 네. 네. 수학자 아니라 뭔가 시인같이 보이기도 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실제로 잘생기신 네. 것 같습니다. 제가 뵌 적은 없지만. 갈루아님도 굉장히 개성이 있기도 하고 약간 귀염상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외모 얘기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 첫인상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분 다 짧게 사셨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아, 20대에 돌아가셨네. 수학자를 대표해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네. 단명하신 분들만 보여드렸어요. 왜 그러죠? 수학 문제를 너무 많이 푸셔서 네.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저분들이 실제로 안타까운 이제 사연들로 이제 단명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런 젊은 나이에 지금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셨어요. 네, 저희가 오늘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분들의 기여를 설명하려면 먼저 이제 고차원 방정식이라는 걸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차원 방정식. 네. 고차원은 1차, 2차, 3차를 넘어서는 겁니까? 그렇죠. 3차까지는 3차원. 저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X 더하기 3은 5. 뭐 그럼 X는 얼마일까? 그게 1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게 네. 1차 방정식이죠. 조금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은 4, X는 얼마일까? 그게 2차 방정식. 그렇죠. 2차 네. 방정식이죠. 네. 비슷하게 뭐 X의 3승이 얼마? 그럼 이제 3차 방정식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차, 2차, 3차는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부터 이제 쓰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길이 같은 걸 제외하면 이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넓이 같은 거, 뭐 사각형의 넓이를 재려고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피타고라스의 가장 유명한 정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의 뭐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제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우리가 보통 이걸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네, 쓰잖아요. 네. 네. 그런 2차 방정식이 그 고대 그리스 뭐 아니면 그 전에 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 쓰였다는 거는 땅 넓이 재고 그럴 때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때도 이제 땅의 넓이를 재고 뭐 건물을 짓고 뭐 세금을 매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3차 방정식까지는 실생활에 잘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고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했을 때 4차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4차는 뭐예요? 4차원 할 때 4차예요? 그렇죠. 4차원 할 때 4차인데 그 4차예요? 네. 시간과 인간이 있으면 그게 4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막 하지만 사실 4차원을 수식이 아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것 말고 또 현실적인, 굉장히 현실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돈인데요. 네. 다들 여러분 돈에는 관심이 있죠. 4차 방정식이나 그런 고차 방정식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화폐와 금융, 뭐 이런 돈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차원이 높은 방정식이 필요해져요.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100만 원이 있어요. 은행에 1년에 10%, 1년에 10%의 예금을 맡기면 1년 뒤에 저희의 이자는 얼마일까요? 110만 원. 110만 원. 이자를 물어봤는데 원금까지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단계를 앞서가신 거죠, 지금? 아, 그래요? 그렇죠? 100만 원이니까 10%의 이자가 붙으면 이자는 10만 원이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저희의 원금이 정말로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상태로 10%의 이자를 2년 동안 받으면 이제 복리가 되는 거죠. 2년 동안 받으면 얼마가 될까요? 그거는 좀 갑자기 이거는 네.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네. 복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리인 거죠. 그거 저기 인터넷에 복리 계산기에 넣으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거 제가 꼭 계산을 해봐야지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인생에 네. 다른 복잡한 게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살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단기보다 복리가 훨씬 더 좋다. 많이 준다. 그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가지고 계속 네. 이자를 불려준다. 네. 네. 계산을 해서 나한테 보여줘라. 그렇죠. 은행원은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PC인데 이럴 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계산기도 없고 그러던 그렇죠. 시절이면 뭐 할 수 없죠. 자기가 직접 계산하는 수밖에는 네, 친절한 은행원도 없고 그러면 네. 다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됐잖아요. 네. 1년을 했을 때 원래 원금 100만 원에서 1.1을 곱해서 110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10%의 이자를 2년 동안 받으면은 그 110%에 10%를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1.1의 제곱을 곱해야 돼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을 넣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계산은 저희가 직접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 1.1의 뭐 5제곱, 그러니까 5승 한 거를 이제 100에다가 곱하면 돼요. 그럼 그게 오차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오차방정식이 아니죠. 그거는 원래 그냥 100만 원에다가 저희가 구한 돈만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1차 방정식입니다. 아니, 수학자들은 그렇게 재테크를 하나요? 지금부터 원금의 두 배가 되는 게 목표면 몇 년을 부어야 하나? 뭐 이 정도는 사실은 계산하면 유용하죠. 앞으로는 꼭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상품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1년에 10%씩 5년을 넣는 상품과 5년 뒤에 50%를 주는 상품이 있다. 그런 걸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기 위해 이제 저런 계산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하는지는 우리 마음이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차수가 올라가는 이제 방정식들이 생기거든요. 오. 그냥 뭐 땅의 넓이를 재고 뭐 건물을 만들고 이럴 때는 1차, 2차, 3차만을 행복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정말 갑자기 고차 방정식들이 막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 아벨과 갈루아라는 그 수학자가 네. 이 고차원 방정식에서 어떤 업적을 세우셨길래 네. 저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아벨과 갈루아라는 두 명의 수학자는 오차 방정식 이상, 그러니까 숫자가 5거나 그 이상의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없다.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증명이죠. 요 대목에서 아마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근의 공식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근의 공식은 또 뭐지?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의 공식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근의 공식이라는 네. 거는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도 있고 3차도 있고 4차까지는 그 근의 공식이 있는데 네. 5차는 그 해를 네. 구할 수 있는 근의 공식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그 대목이 와 닿으시나요? 공식이 없다라는 네. 게요? 와 닿을까 말까 한데요. 네. 그 근의 공식이 없다는 게 5차 방정식을 풀 수 없다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그때 그 시절에는 발견을 못 하셨는데 시대가 발전하고 그 수많은 수학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혹시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가 네.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없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천년 뒤에 아무리 대천재가 나타나도 안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만약에 오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찾으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우주의 질서에 반한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나왔던 질문인데 네. 그래서 2000년의 문제라고 해요. 2000년 동안 안 풀렸거든요. 박형주 교수님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네. 저 오차 방정식 근의 공식 찾았어요. 그런다면 저는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있다면 제가 아는 어떤 우주의 질서에 반하니까.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없으면 6차, 7차, 8차도 없는 거예요? 5차 이상은 다 없습니다. 네. 다 없어요? 이상은 다 없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펜틱이 인솔버블 하다는 걸 학교 때 약간 주입식 교육을 받았지, 그 이후에 그거보다 높은 차수의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없다는 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요? 수학자께서 옆에서 저랑 네. 똑같은 거 듣고 이렇게 놀라워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많은 위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 닐스 헨리크 아벨이라는 저 노르웨이 수학자가 먼저 방금 얘기한 오차 방정식이 풀 수 없다를 먼저 증명을 해요. 이거를 풀려고 계속 도전하는데 아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는데 정말 이유가 있어서 안 풀리는 게 아닐까. 이게 안 풀리는 게 정상인 거 아닐까. 라는 발상에 전환을 해서 아벨이 이게 안 풀린다라는 걸 이제 보여요. 그리고 갈루아가 이게 그러면은 안 풀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대체 왜 안 풀리지? 라고 이 방정식의 구조라는 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이래서 안 풀리는구나를 증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말한 대로 오차 방정식 뿐만 아니라 오차 이상의 모든 방정식은 풀릴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합니다.
오늘 적어도 3명의 수학자는 네. 알고 가실 거다. 네. 두 명이 벌써 나왔죠. 네. 오늘의 마지막 이제 저희의 주인공이 되실 어떻게 보면 수학자가 바로 이제 이희막 교수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와, 네. 이희막 교수님. 네. 1922년 출생이세요. 네. 1922년이면 굉장히 혹독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그쵸. 건데 그러니까 아벨과 갈루아를 뛰어넘는 업적을 남기신 건가요? 오, 갑자기 뛰어넘는 업적을 남기신 건가요? 오, 갑자기 굉장히 위험한 그 네. 갈루아가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한 과정에서 이제 아, 기존의 수학을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새로운 어떤 수학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군론인데요. 군론이요? 네, 그룹 디어리라고 하는데 아 선생님 군론은 또 아까 우리가 대수학을 지금 조금 친해지려고 말씀하셨는데 군론이라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용어를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또 지금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그러거든요. 19세기 초에 그 오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하던 이 젊은이가 그 기존 수학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만들어낸 언어인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대칭이라는 걸 표현하고 오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존재하면 왜 모순인가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이 끄집어내는데 어떤 학생이 그 군론보다 집합론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누가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군과 집합은 다릅니다. 군이 그 우리가 아는 한자 모아놔. 그 집단 군 집단 군이에요. 예. 네, 근데 집합은 네. 말 그대로 그냥 모아놓은 거고요. 사물을 모아놓은 게 집합이고 그 모아놓은 것들이 어떤 연산이 되는 것, 덧셈 뺄셈이 되거나 뭐 이런 연산이 되면 그게 이제 군이거든요. 그래서 18세기 이 갈로아 이후에 이제 군론이 막 발전하거든요. 네. 그런데 군론의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도 그 당시 난제여가지고 100년을 했는데도 사람들 모르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이 이리막 교수님이 수학 교육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못 받은 분이 이 유한군의 구조에 그 획을 긋는 거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제 그런 업적을 내요. 그 군론? 군론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그것에 풀리지 않은 난제를 우리 이희막 선생님께서 푸셨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네, 해주신 네,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 시절에 수학 공부도 변변히 안 하셨는데 그 난제를 풀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정말 해방 직전에 이제 졸업을 하셨으니까 그 경성 제국대 시절에 이제 그때만 해도 거의 수학과가 없어서 그냥 이제 물리학과를 일단 진학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미 뭐 수학을 잘하는 이제 사람들 이제 조선인으로서 소문이 나 있었대요. 수학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남대문 시장에서 미군 부대나 미군이 아마 일부 있었던 분이 있었나 봐요. 미국 이제 수학 연보지, 수학 학회지. 어떻게 보면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 시절에 이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어떤 수학 잡지를 읽었다. 남대문에 수학 잡지가 있었던 것도 신기하네요. 네. 근데 그걸 읽다가 이런 뭐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다. 뭐 이런 걸 보셨나 봐요. 근데 그걸 보시고 이제 이희막 교수님이 이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이희막 교수님이 그냥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분한테. 저희 막스 초른이라는 분한테. 그 당시에는 솔직히 뭐 조선, 뭐 코리아가 어디야? 뭐 이럴 수도 있는 시절인데, 이게 진짜 훌륭하다. 라는 생각에, 심지어 그거를 본인이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이희막 교수님의 이름으로 그 수학회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해 주셔요. 네. 그래서 제목이 On a problem of Max A. 초른. 그러니까 정말 막스 초른의 문제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고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저기 리막 리라고 써있는데. 네네, 그쵸. 심지어 본인 이름을 넣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희막 교수님 이름만 넣어서 이제 기고를 해주신 거예요. 속된 말로는 좀 상도덕이 있으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최가지도 않고. 네. 네. 저게 1949년 Bulletin of AMS라는 저널의 신임 논문인데요. 아까 역사적으로는 한국인이 국제저널에 발표한 최초의 성능. 네. 아. 엄청 의미가 큰 논문이네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은 이 논문이 실리는 줄도 모르고 그쵸. 계속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계속 네. 기여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런 교재를 원서를 갖고 오다가 이제 이희막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번역하시는 것도 이제 하셔서 한국의 어떤 수학 교육과 수학 연구의 시작을 알린 진짜 어떤 시조 같은 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이걸 여러 번 봤는데도 항상 신기한 거는 이때가 이분이 25, 26 이때거든요. 학사학위만 갖고 심지어 수학과도 졸업도 안 했어요. 아까 물리학과 나오셨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학부 졸업하고 지금 2, 3년 차 지금 젊은이에요. 연구라는 것도 몰라. 자기는 대학원도 안 다녀봤어. 우리 제자들은 일본어를 안 배우고 우리말 또는 가능하면 영미권 이런 거를 본인이 그 당시 아마 영어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을 텐데요. 독일어도 독학에서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독일어 책을 공부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교재를 쓰고. 천재시네요, 천재. 그래서 네. 필요하면 배운다. 일단 그런 태도를 가졌던 분 같고요. 이때가 다 20대예요. 네. 내가 20대는 난 뭐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반성 많이 하는데요. 네. 1940년대 중반 해방 이후에 한 5년, 6.25 전쟁 일어나기 한 5년 동안을 불꽃처럼 사신 것 같아요. 내가
제 학생들한테 나 네. 나중에 이거 하게 되면은 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방금 박형규 교수님 이제 이막 교수님의 20대 시절 교수로서의 자세 이런 걸 말씀하시고 제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 저 교수님도 저러신가 이럴 것 같아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정말 크게 반성하게 됩니다. 자료가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도 그렇죠. 이 이막 교수님처럼 뛰어난 그런 업적을 못 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저희가 당연하다 자아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 우리 이막 교수님은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셨나요? 아 이게 사실 평탄치 않으시지 네. 않았을까요? 막 전쟁도 있고 막 이래서 사실 이막 교수님의 인생은 수학적으로도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신 분이지만 인생 자체가 정말 파란만장하시고 한편으로는 정말 아, 근현대사의 비극을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생을 좀 사셨는데요. 또 다시 약간 문제 헌터처럼 이제 새로운 문제를 또 하나 보시고 네. 어? 이 문제도 약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Arithmetical Review라는 곳에 있는 논문의 미입점을 보고 편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이제 그 교수님이 아예 장학금을 줄 테니 나한테 와서 정말 배워보지 않겠니? 라고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53년이에요. 근데 이게 더 대단한 게 박사학위를 55년에 받으시거든요. 2년 만에 박사학위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 어렵다기보단 불가능하죠. 아니, 물론 신뢰가 있으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교수님들은 몇 년 걸려서 받으셨죠? 다시 또 자아 반성의 시간을 다시 가져가죠. 아니, 그냥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 박사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7년이 걸렸고요. 7년. 순수하게 연구학위를 하게 된 시간은 4년이 4년. 걸렸습니다. 교수님은요? 대학 한 3년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군대를 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내 문제를 남이 풀어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네.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중간에 휴학한 기간까지 합치면 9년이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공부한 기간 한 6년 되는 것 같습니다. 입학하고 2년 반 공부하고 대체 복무하고 다시 돌아가서 2년 반 해서 총 9년인데 공부한 시간 5년. 5년. 그러니까 네. 공부한 시간은 네. 한 5, 6년 그쵸, 되신다는 그쵸. 건데 우리 네. 이막 교수님은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그렇죠. 53년에 가셔서 뭐 55년에 받으셨으니까. 아 그런데 지금 저 내용 중에 보니까 국적을 박탈당하셨다고 해요. 아, 네. 제가 듣기로는 그 53년, 55년 이제 비자 연장을 하러 갔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분의 여권을 뺏었다고 해요. 새 여권을 받으려면 한국에 가야 되고 네. 아니면 이제 무국적자가 돼버리니까 네. 이제 이막 교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박사학위도 하고 계셨고 이제 계속 수학 연구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이제 무국적자로 이제 캐나다에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너무 사랑하는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외국 못 나가게 여권 뺏어야 돼 막 이런 얘기 막 농담으로 하거든요. 너무 우리나라에 빨리 이분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권을 뺏은 건가요? 아, 네. 그런 건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1945년에 해방되면서 당시에 김일성 대학이 또 비슷한 시기에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아마 스카우트를 하는 바람에 그때 그래서 이 이리막 교수님도 그래서 김일성 대학에서 한 학기를 가서 강의를 했어요. 아, 거기셨구나. 그러고서 근데 이제 한국전쟁 예, 이전에 전이죠. 1946년 막 양쪽 다 서울대도 막 생길 때고 김일성 대학도 막 생길 때인데 환경이 이 억압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서울대 교수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김일성 대학에서의 강의 경력 함흥이다 보니 친척들이 다 예, 고향이 함흥이어서 친척들이 다 있으니까 친척들하고 계속 연락도 하시고 캐나다에 계시면서 방문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위험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던 거 아닌가 친북인사라는 예, 그런 의심을 갖게 된 그럴 수도 건가요? 있겠죠 그 수학자들이 그래서 당시에 캐나다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알기엔 청원도 하고 막 그럽니다 너무 훌륭한 수학자이기 세계적인 수학, 때문에 예, 요즘에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든 예. 시대가 나은 또 부조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이막 교수님께서 무사히 한국에 좀 빨리 돌아오셔서 본인의 뜻을 펼치셨다면 한국 수학계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발전을 이루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큰 계기는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더 수학적인 스탠다드랄지 어떤 그 눈높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한 수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필적할 만한 분이 거의 없어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더라면 그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에 읽었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20세기의 수학을 큰 업적들을 분류하고 누가 거기다 기여했고 누가 창시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었어요. 그 책 전체 통틀어서 한국인이 딱 한 명 나오는데 이막 교수님이에요. 네, 군론 분야의 메인 컨트리뷰터 네. 나오거든요. 한국에 그렇죠. 나온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수학 천재 이막 교수님. 네.
분론에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박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쯤에선 우리가 분론이 뭔지 좀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저도 회피하고 싶지만 사실 여기서 너무 궁금해서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어요. 이러고 가면 모두 평화로워지겠지만 저희는 수학 강연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론을 배워봐야겠죠. 네, 좀 될 수 있으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한번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네.